너 교회 비전센터 위에서 기도했지? 허! 너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무슨 소린지 알아? 방언인데? 아무도 못 알아들을 텐데. 나는 방언을 해석하는 통변의 은사가 있어. 아, 그랬다고 했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방언의 은사든 통변의 은사든 교회를 유익하게 쓰임받는 것이 성령의 은사잖아. 당근이지. 나도 네 기도 소리를 듣고 더욱 비전센터를 위한 기도의 마음이 커졌어. 우리가 받은 은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지 하가다 퀴즈 하기 전에 1분 하가다 하면서 다시 기억하자. 시작! 말씀 구절이 뒤죽박죽 막 나열돼 있어요. 은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1번 문제 보여주세요. 1번 문제 보여주세요. 여러분 화이팅 하면서 3번 문제 보여주세요. 4번 문제 보여주세요. 마지막 문제 보여주세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은사로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사랑을 가지고 행하며 덕이 있으며 겸손하게 질서 있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를 유익하게 섬깁시다. 우리는 다음 주 하가다 말씀 가지고 월요일 저녁 7시에 돌아올게. 이 시간 놓치고 싶지 않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해줘.